아직도 저희 아버지 빈소에 끊임없이 좋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추모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 가시는 게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짧지만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. 긴 시간 고통받으시던 아버지께서 떠나셨습니다. 자식으로서 못해드린 것도 많고 풀어드려야 할 억울함도 아직 그대로 쌓여있어서 죄송할 뿐입니다.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아주 많은 거짓들을 동원해야 합니다. 그것들이 우리의 몫을 다할 수 있게 도와줄 힘을 저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입니다. 물대포로 인한 상황이 분명하다면 왜 부검에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수술 직후 뇌사 상태와 거의 비슷하다고 했던 주치의는 사망 진단서에 병사라고 표기하고 표기했습니까? 저희는 절대로 저희 아버지를 두 번, 세 번 죽이지 못하게 할 겁니다. 강신명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준법,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. 그것은 생명입니다. 저희는 그 마음을 다해서 노래 부르겠습니다. 냄새